지난해 10월 영국군이 중대급 규모로 강원도 과학화 전투훈련단을 찾아와 훈련을 벌였습니다. 무박 3일로 치러져 전차, 장갑차, 자주포 헬기, 드론과 무인기 270여대가 투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군은 함께 공세를 펼치던 국군 훈련부대가 뒤처지자 이를 못 참고 홀로 돌파하다가 고립되었습니다. 이에 상대 부대에게 포위되며 집중 공격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탄이 떨어지자 돌까지 던지면서 끝까지 저항했다고 했습니다. 상대 부대를 앞보다가 완전히 당했다고 했는데 영국군은 순간 과몰입해서 돌까지 던지며 버티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한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당시 훈련장에서 보았던 목격담이 등장했는데 자신이 영국군이랑 같이 정갈 부대를 상대했는데 완전히 당했다며 너무 밀리니까 나중에는 일부러 1차 통제선도 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겉으로 보기에 영국군이 피지컬이 좋아서 기대했는데 나중에 통제관한테 들으니 전멸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최 상대한 무시무시한 북한군으로 보이는 부대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 부대는 북한군이 아닌 강원 인제홍천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장에서 북한군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대항군 부대로 군 유일의 북한군 전문대역 부대였습니다. 단 한 번도 싸워서 패한 적이 없다는 전설의 부대, 바로 그 정갈 부대입니다. 이번에 영국에 앞서 세계 최강의 무기를 자랑하는 미군도 당해내지 못했다는 부대였습니다. 영국군은 무참한 패배에 적지 않게 충격을 받고 돌아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 육군이 매년 한국의 과학화 전투훈련장에서 훈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영국은 국토 면적의 약 85%가 평지라서 산이 별로 없기에 강원도의 험준한 산세에 매료되어 매년 이곳을 찾아 실전적인 훈련을 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군은 2022년 소대급이 처음 참가하고 지난해 규모를 늘려 중대급이 참가했는데 이제 매년 실시하는 정리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영국군이 강원도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 단순히 산악지형에서 훈련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최첨단 훈련 시스템과 더불어 어떤 부대도 이길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한국의 특수부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북한군으로 위장한 정갈부대와 험악한 지형에서 싸워서 실전 감각을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군은 최근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가자 지역에 배치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일부 투입되었다는 사실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군과 함께 후티 반군 공습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내에서는 러시아 같은 나라와 전쟁할 경우를 대비해서 수만 명 규모의 시민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장비를 갖춰놔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실전 경험이 필요한데 이를 한국에서만큼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국군은 이미 지난해 오만의 사막이나 노르웨이의 북극 지형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아메리카 동북부에 위치한 벨리즈 정글에서 훈련을 벌인 바 있습니다. For most of these Vikings, it's the first time in their lives they've seen a jungle. It has been a massive shock. So as soon as you hit the ground, the humidity hits you and the heat, it has been a real challenge to one, navigate, and two, actually get eyes on enemy positions until we're within 5 to 10 meters of them. So it has been a shock to everyone on the exercise. Not all the soldiers sent here manage to complete the exercise. Some of them end up evacuated due to heat illness. 이렇게 덥고습한 정글에서 훈련을 받던 영국군은 극한의 상황에서 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전쟁이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험한 산세와 추위, 가자 지역 등에서 강력한 적과 싸우는 실전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 해답을 한국에서 찾은 것입니다. 영국군이 험한 산세에서 손도 쓰지 못하고 당했다는 한국의 정갈 부대는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정갈 부대는 부대원 모두가 최고의 능력을 가진 특급 전사로 이루어져 실전과 다를 바 없는 전투 훈련에서 패배를 용납하지 않는 무적의 부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대한민국 육군이지만 복무 기간의 절반가량을 북한군 군복을 입는데 별칭이 정갈 부대인데 산악 정갈처럼 신속하고 은밀하며 치명적인 공격으로 유명합니다. 정갈 부대는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자격이 부여되고 20발 사격 훈련에서 대부분 20발을 명중시키고 800m 고지를 한 차례도 쉬지 않고 뛰어오를 정도의 놀라운 전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400km 행군도 너끈히 해내야 합니다. 또한 정갈 부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간부도 병사도 모두 정갈 교육대에서 6일간의 교육을 받으며 교전기술, 전투대형, 독도법, 통신장비 사용법, 전투부상자 처치 등을 익혀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교육생들은 무려 3일간 공격 방어 훈련을 실시하며 실전과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갈 부대는 적보다 강한 적, 적보다 지독한 적을 구호로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군 대신 스파링 파트너 역할을 하지만 사실상 북한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훈련 부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한국군의 실전 전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북한군의 특성을 그대로 모방에 적용합니다. 산악지형에 특화된 북한군이 총을 한 손으로 잡고 내달리는 방식인 한손 파지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통신 장비가 열악한 적군처럼 전장 상황을 육성 릴레이로 전파해 적의 위치와 소대장의 지시사항을 모든 소대원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이 부대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상대 훈련 부대가 두 배나 많은 병력을 투입해도 사망자를 4배 가까이 기록한 사례도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 있는 과학화 전투 훈련단에 가면 험전한 산세에 도사리고 있는 정갈 부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전투력과 변화무쌍한 전술로 훈련 부대를 앞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육군 야전 부대와 연 10회 이상 훈련을 하고 주한미군도 1년에 3차례씩 맞붙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5개국 8팀이 참가한 국제과학화 전투훈련 경연에 참가해 한미연합군의 카운터 파트너로 맞붙기도 했습니다. 정갈 부대는 최신 장비로 무장한 미군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미군은 스트라이커 장갑차, 휴대용 드론 등 최신 장비를 동원해 정갈 부대는 장비나 무기에서는 열세가 있었지만 지형과 기상을 이용한 기만 작전을 펼쳐서 미군 대대를 완벽하게 섬멸했다고 했습니다. 지형을 속속 파악해 아군이 유리한 곳으로 상대를 유인했고 상대가 익숙하지 않은 기상 조건에도 충분히 대비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미군 측은 정갈 부대 훈련 횟수를 늘리기 원했다고 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자 휴전국인 한국은 북한군보다 더 강력한 정갈 부대로 만들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를 세계적인 IT 강국답게 세계 최고의 과학화 전투훈련단 KCTC를 만들었습니다. KCTC는 초기에는 미국을 모방해 만들었지만 이제는 세계 최고로 불리고 있습니다. 육군은 여단급 이상의 부대가 동시에 기동훈련을 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 및 홍천에서 수천만 평에 이르는 땅을 단계적으로 사들였습니다. 현재 KCTC를 위해 확보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41배에 달해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곳에서 미군처럼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해 실전과 같은 모의 전투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02년 강원도 인제 마침내 육군 과학과 전투 훈련단이 설립됐는데 전투단은 이듬해부터 기동 훈련을 개시했습니다. 시행 첫 해엔 중대급 기동 훈련만 가능했으나 2년 뒤 대대급으로 규모가 커지더니 마침내 2018년에는 여단급 규모의 전투 훈련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KCTC는 규모 면에서 세계 톱3, 질적인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과학화 전투 훈련장을 갖고 있는 나라는 13개국인데 이 중 여단급 과학화 훈련장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입니다. 독일, 영국, 스웨덴 등 6개국은 대대급 훈련장을, 일본, 호주, 프랑스 등 4개국은 중대급 훈련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KCTC는 모의 사격을 통해 실전 같은 교전을 가능케 하는 첨단 훈련 장비 및 인프라 통신 수준이 최고여서 미군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군 당국자들이 시험 및 체험을 요청해 직접 KCTC를 경험하고 가고 있습니다. 사업적인 미군을 벤치마킹하던 우리 군이 이제 미군 등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단급 3개국 내에서 미국, 이스라엘도 갖지 못한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KCTC 관계자는 우리 KCTC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곡사하기 자동 모의와 수류탄 모의가 가능하다며 또한 공군 ACMI 공중기동훈련 체계와 연동해 통합화력도 운영할 수 있고 육군 항공 및 방공무기 교전도 구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군의 경우 곡사하기는 수동 모의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KCTC에선 시스템 대신 레이저를 발사해 교전이 가능한 마이즈 장비를 전투조끼와 방탄 헬멧, 전차, 드론 등에 부착하여 시스템 사격 없이 실전과 똑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즈 장비를 착용하게 되면 소총뿐만 아니라 자주포, 전차 사격으로 인한 피해도 측정할 수 있고 서 있는 위치나 자세에 따라 치명률도 자동으로 측정돼 실제 전투 상황과 유사하게 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KCTC에서 정갈 부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 전쟁의 핵심 병기로 떠오른 드론, 그 중에서도 자폭 드론을 운영하며 새로운 전쟁의 모습까지 구현해가고 있습니다. KCTC 훈련에서도 드론을 통해 적진을 정찰하고 자폭 드론에도 마이즈 장비를 부착해 적을 타개하는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KCTC는 우리와 대치 중인 북한군의 전술과 교리를 주기적으로 교육할 뿐만 아니라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나는 드론 운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나타난 시가지 전투 및 갱도 진지 전투 양상을
대한군의 전투훈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게임 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해 전투 병과별로 개인별 전투력 지수 등이 표기된 아바타를 구현하기도 하고 해당 게임 장병훈련 플랫폼을 워게임 형태의 대대급 이상 지휘관 참모들의 전투지휘 훈련과도 연계하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VR을 이용해 진짜 전쟁처럼 전쟁을 보고 느끼는 기술까지 개발해 한층 몰입도 높은 전투훈련을 하게 업그레이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주한미군, 영국군을 비롯해 외국군도 세계 최고의 첨단시설에 세계 최고의 대한군을 보유한 KCTC에 와서 한번 훈련받아보는 것을 꿈꿀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상 썰망이었습니다.